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뭐 말씀을 아까 해주셨지만 네. 조금의 뭔가라 이슈나 네. 모멘텀이 생기면 이쪽으로 쏠리는 양상이 오늘은 돌고 돌아서 리튬으로 왔습니다. 지금 근데 순환매가 딱 봄을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네, 계속 돌고 돌고 도는데 2차 전지 특히 리튬 관련된 거나 양극재, 그다음에 폐배터리 이거는 꾸준하게 도는 순환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대응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내 거가 가지고 있는 게 빨리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빨리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아예 이쪽에 관심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뭐 폐배터리나 또 다른 쪽으로 옮겨 붙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주워 담고 이 전략으로 꾸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게 이름에도 써 있듯이 네, 최근에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리튬 자체는 저희가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 배터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양극재. 양극재의 기본 원료가 이제 리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리튬 가격이 2년 전에 대비하면 거의 지금 1500%입니다. 예, 15배가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전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현재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정말 이마만큼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리튬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생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하이드로 리튬 자체가 크게 뭐 리튬을 생산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리튬 플러스라는 자회사가 하이드로 리튬이고요. 그러니까 영향을 같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리튬 플러스가 이제 충남에서 고순도 수산 리튬 양산 설비를 가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같이 들썩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3개월 동안에 거의 1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리튬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늘어났는데 저는 만약에 하이드로 리튬을 가지고 계시는 뭐 종목 보유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저는 매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신규로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원래 원초적인 본인의 사업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3년 연속 현재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토목자재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쪽도 이제 건설 업황 자체가 크게 회복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차익 실현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리튬 관련주는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양극재 1톤을 생산을 하려면 전구체 1톤이랑 리튬 0.5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전구체 관련주와 리튬 관련주들은 계속 치고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리튬 의존도가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양극재 원료 중에서는 거의 100% 중국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IRA 법안 관련해서 결론은 이거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서 리튬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가 계속 MOU를 체결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변동성이 더 클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량을 최대 20% 감축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내년에 그만큼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건데 테슬라 3분기 재고를 보더라도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대표 주자인 테슬라가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재고가 크다라는 거는 살짝 제동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 총사진만 보시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방향성을 잡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테슬라 4분기 실적에서 재고 수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다 네. 아니면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아 1분기, 2분기부터는 조금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수치로 뭐 바로미터를 잡으시고 네. 들어가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